야, 노인네 일을 알 것 같냐? 몰라. 나이도 많은데다가 그동안 워낙 약도 많이 먹어서 수술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보장은 없다고 하더라고. 그냥 저대로 의식불명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대. 아이고, 그래도 난 영 불안하다. 야, 그냥 지금이라도 현금 좀 인출해서 그냥 도망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? 고작 그런 돈 때문에 내가 내 젊음 낭비해가면서 다 죽어가는 노인네랑 결혼한 줄 알아? 웃기지 마. 절대 안 돼. 태호는 내가 데리고 들어갈까? 안 돼. 혹시라도 회장님 일어나시기라도 해봐. 태호가 바로 두 눈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. 뭔 일 나기 전에 동정표라도 사지. 미치겠다 정말. 아, 씨, 병가로도 못해 먹겠네. 시간도 더럽게 안 가요.